예전에는 스캠, 피싱하면 전화나 문자 형태가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범죄 수법이 더욱 대담해지고 진화하여 다양한 사례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전역에 증가하고 있는 범죄 종류의 하나이며 토론토에서 유난히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미리미리 그 수법의 종류를 숙지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요즘 토론토에서 유행하고 있는 스팸 범죄 사례의 리스트입니다. 수리 기사로 위장하여 침입. 겨울을 앞두고 지붕이나 마당 수리가 필요한 시즌인 요즘 급증하고 있으며 실제 회사 차량처럼 위장한 트럭을 가지고 나타나 집 수리를 위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작업 수행 전에 보증금을 요구하여 입금받은 후 자취를 감추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수법입니다. 시니어를 상대로 한 전화 사기. 여전히 전화나 문자를 통한 스캠 수법을 통해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를 노린 문자, 전화 스팸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주로 약간의 협박성 문자로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독형 서비스 유도 사기. 유명 구독 플랫폼인 것처럼 위장하여 메일이나 문자를 보내 특별 할인가로 구독할 수 있다고 가짜 정보를 보내고 개인정보를 가져가는 피해 사례입니다. 정부, 은행 사칭 사기. 정부 기관 및 은행인 것처럼 사칭하여 입금을 유도합니다. 직업 채용 위장 사기. 직업 채용 회사처럼 위장하여 개인 은행 정보를 유출해갑니다. 택시 피자 배달 위장 사기. 택시 기사 또는 피자 배달부로 위장하여 결제 카드 정보를 유출해갑니다.